그죠? 오늘도 오후 수업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다음 주까지 하면 끝납니다. 자, 292페이지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특히 아까 우리가 인도 방법이 있었잖아요. 간이 인도는 간접 점유권을 뭐죠? 소멸시키고, 점유 계정은 간접 점유권을 뭐죠? 발생시키고, 목적물 반환 증권의 양도는 뭐죠? 간접 점유를 뭐죠? 승계시킨다. 요거 하나만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 한번 쭉 보세요. 그 다음에 284페이지 또 뭐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295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점유에 효력해가지고 1. 점유의 추정적 효과에서 첫째, 점유의 태양 또 나오죠. 소의의 의사 선입병원 공여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뭐죠? 추정되지 않고요. 서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폐소하면 언제부터요? 소 재개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고, 조심할 것은 자주에서 타주를 베끼는 것은 뭐죠? 폐소 판결 확정시다. 아까 했죠? 2번 점유 계속은 뭐가 됩니까?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권리적법이 추정이 되는데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런 얘기죠.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꼬질 안경은 저 인간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자임을 뭐 받습니까? 추정을 받습니다. 교재 보시면은 권리적법 추정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권리를 동글방에 쳐서 밖으로 뽑아서 소유권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뭡니까? 추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자임을 추정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동산에만 적용되는 거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적법한 소유자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기 때문에. 끝이죠. 대표 이제 풀어볼까요? 점유 추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산의 점유자가 풀어보죠. 일기매. 그 동산을 반환 시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려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은 있음에 대해 주장 입증할 책임진다. X입니다. 이유는 좀 설명드릴게요. 2번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뭐가 되죠? 추정이 되죠. 따라서 요거는 뭐죠? 맞는 지문이고. 2번 물건의 점유자는 선의 평원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을 뭐가 돼요? 추정이 되고. 4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을 뭐가 돼요? 추정이 되고. 5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폐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는 뭐죠? 맞는 지문이고. 자, 1번이 X고 1번이 답인데 왜 그러냐면 296페이지에 나오는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죠. 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반드시 냅니다. 반드시 내니까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 개념은 이런 거죠. 점유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돌려주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하는데, 첫째, 목적물에서 과실이 발생했으면 누구 거냐? 또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이 됐으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또 점유자가 점유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 세 가지 문제인데요.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임차인이어서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됐다면 그때는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지 지금 보려고 하는 내용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또 만약 이 사람이 전세권자였다가 돌려주게 됐다면 전세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지금 보려고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유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된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 1번 질문 다시 볼게요. 1번 질문 다시 보시면 1번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 시에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라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다. X죠. 왜 X라고?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된 사람을 의미하니까 자기에게 점유할 만한 권원이 있다는 사실을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엉뚱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가셔가지고 점유자를 임차인, 회복자를 임대인 이렇게 대비시키는 순간 게임 아웃. 뭐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말하기 때문에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굳이 자신에게 임차권이니 지상권이니 뭐냐는 권원이 있음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음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계속 여기서 물어보고 있고요. 그럼 얘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노숙자예요. 노숙자인데 집이 없어서 헤매고 다니다가 미분양 아파트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두 달 만에 걸려서 쫓겨나게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점유자. 아니면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샀는데 엉뚱한 집에 잘못 들어갔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별말 안 하길래 그냥 그 집이 내 집인 줄 알고 뭐죠? 두 달 동안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와가지고 난리 피우는 바람에 그 집에서 뭐죠? 쫓겨나게 됐어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죠? 첫 번째, 점유자가 점유하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으면 어떡할 거냐. 과실의 개념부터 생각해보면 과실은 원래는 목적물의 용법에 따라서 수취하게 되는 이득이 과실인데 그렇게 기억하면 문제 풀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요. 불로소득 이렇게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얻게 되는 이득을 통칭해서 뭐라 그러냐면 과실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로소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천연과실. 제가 이걸 왜 한자를 쓰는지 아시겠죠? 고유과실과 다르니까요.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 짓도 안 하는데 가을에 사과가 열렸어요. 그 사과는 뭐죠? 천연과실이죠. 개를 키우는데 저희 집 개가 옆집 개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새끼를 낳았어요. 강아지. 닭을 키우는데 달걀을 낳게 됐다. 이게 뭐죠? 달걀.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천연과실이고. 법정과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뭐죠? 불로소득입니다. 돈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자를 받게 됐고요. 땅을 빌려줬더니 치료. 건물을 빌려줬더니 차임을 받게 됐다. 이런 것들은 뭐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뭐죠? 법정과실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왔죠? 그죠? 개념이고. 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으면 누굴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굳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또 선의의 점유자는 법정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지료나 차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죠. 악이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또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다라는 말은 지료나 차임을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든 예, 노숙자는 악의 점유자죠. 그죠? 따라서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두 달 동안 살면서 쫓겨날 때 뭘 내야 돼요?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아파트를 샀는데 엉뚱한데 잘못 들어갔죠? 선이죠? 몰랐죠? 저에게 뭐가 있습니까?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샀는데 잘못 들어간 사람은 두 달 살다 쫓겨나면서 차임, 월세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만약에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해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이때는 대가라도 변상해 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뭐 하지 못했어요? 수취하지 못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옆집에 고양이를 키우는 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훔쳐왔어요. 그럼 저는 뭐죠? 악의 점유자잖아요. 근데 며칠 지났더니 이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저는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새끼 고양이를 뭘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데 제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방치하는 바람에 태어난 새끼 다섯 마리 중 두 마리가 죽었어요. 그럼 저는 과실로 뭐 하지 못했죠? 수취하지 못했으니까 그때는 죽은 그 새끼 고양이에 대해서는 뭐라 돼요? 대가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선이면 과실 수취권이 있고 악이면 뭐가 없어요?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따라서 과실 수취하기 위해서 굳이 선이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의 점유자지만 과실이 있는 점유자도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지료나 차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아파트를 샀는데 엉뚱한데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선이죠. 그렇지만 명백히 뭐는 있어요?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조심했어야죠. 그렇죠? 그럼 저는 과실이 있더라도 뭐가 있어요?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두 달치 월세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집주인이 환장하는 거죠.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새 집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왔더니 어떤 거지 같은 놈이 잘못 들어왔다고 두 달 동안 뭐죠? 살다가 어떻게 나가는 바람에 그 집이 이미 뭐죠? 새 집이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해줘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매수인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뭐가 생긴 거죠?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두 달치 차임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상대방은 그 사람의 과실로 인해서 뭘 입게 된 거죠? 손을 입은 것이니까 이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는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멸실 훼손됐어요. 항상 둘로는 아닙니다.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당연히 책임을 안 집니다. 점유자에게 멸실 훼손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지만 뭘 집니까? 책임을 집니다. 자, 노숙자인 제가 살고 있는데 지진 나서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노숙자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일단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고의 또는 뭐죠? 과실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자에게 뭐가 있어야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집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전제를 조심하세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점유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면 뭘 져요?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지느냐.
선이고 and 자주점유라면 이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악이거나 또는 타주점유라면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뜻이죠?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노숙자인 제가 라면 끓여 먹다가 집에다 부질렀어요. 그러면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으니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줘야 되는데 노숙자인 점유자는 명백히 뭐죠? 악이 점유니까 전부에 대해서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줘야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근데 제가 만약에 아파트를 샀는데 매수했는데 잘못 들어왔어요. 그럼 저는 매매니까 무슨 점유죠? 자주점유고 남의 집인지 몰랐으니까 뭐죠? 선이죠. 제가 라면 끓여 먹다가 불냈다 하더라도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and와 또는이죠. 선이고 거기다가 뭐 해야 돼? 자주점유여야 현존이기입니다. 악이기만 해도 뭐요? 전부고 타주기만 해도 뭐죠? 전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뭐가 돼요? 전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비용이 둘로 나뉘죠. 일단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뉩니다. 필요비는 보존에 필요한 비용, 보존비, 수리비를 말합니다. 유익비는 이익이 있는 비용에서 쉽게 말하면 뭐죠? 계량비를 말합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고쳤어요. 그건 뭐죠? 수리비죠. 고치려고 했더니 손도 못 대게 했어요. 그래서 최신식 보일러로 바꿨어요. 그건 뭐죠? 계량한 거니까 뭐가 돼요? 유익비가 되는데 이러한 비용은 선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따지지 않고 일단 뭐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선악 불문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이 필요비인데 필요비의 경우에는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그때는 통상에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하냐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필요비는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엉뚱한데 잘못 들어갔어요? 선이니까 뭐가 있어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두 달치 월세는 줄 필요가 없죠. 다만 두 달치 월세를 안 준다는 말은 뭐란 거죠? 과실을 수취한 거니까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매수인 제가 10만 원 주고 보일러를 고쳤다 하더라도 수리비는 집주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요? 두 달 동안 월세를 안 내게 됐다. 뭐죠? 과실을 수취했으니까. 근데 노숙자는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차임을 뭐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되는 거죠. 과실 수취하지 않았죠. 따라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하지 않으므로 보일러 수리값 10만 원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선악 불문하고 청구한다 이러니까 자꾸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선이어야 되지만 악이어도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거든요. 거꾸로다. 오히려 필요비의 경우에는 누가 청구하는 겁니까?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게 되고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이해되시죠? 마음에 안 드시나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선이어서 아파트를 두 달 동안 살다가 쫓겨나게 되면 꽁꾸로 두 달 쓴 거죠. 대가도 안 주고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리비 지가 부담해야죠. 근데 노숙자는 순서는 바뀌었지만 어차피 나중에 뭘 주게 돼요? 사용료를 내잖아요. 월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순서는 바뀌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돈 주고 빌린 사람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실을 오히려 필요비는 누가 청구하는 거죠? 돈 주고 사용하게 된 악의 점유자가 뭐죠? 수리비를 모아할 수 있게 되어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량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회복자는 점유자가 지출한 지출 비용이나 또는 가치의 증가액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누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회복자가 선택하게 됩니다. 누가요? 회복자가. 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일러를 고치려고 했는데 손도 못 대겠어요. 그래서 최신식 보일러로 바꿨어요. 개량한 거니까 뭐죠? 유익비죠. 근데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지금 이게 현존하는 가치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그러면 이익이 현존하는 거니까 뭘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얼마 드렸냐면은 80만 원을 드렸어요. 근데 원래 있던 보일러가 얼마짜리였냐면 20만 원짜리였다면 가치가 증가된 건 얼마가요? 60만 원이 증가된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면 회복자는 둘 중에 하나만 모으면 돼요? 지급하면 되는 거고 바보가 아닌데 하면 얼마만 줍니까? 60만 원만 주면 끝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임대차에서 배우겠지만 유익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증축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증축한 경우는 금액이 뭐죠? 수천만 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돈 주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뭐 할 수 있어요? 허여할 수 있다,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필요비, 유익비 등 비용은 점유자는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 시에 청구합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임대차할 때 임대차하고 섞으면 아주 헷갈리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점유자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언제 청구합니까? 반환할 때 청구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교재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296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가지고 의의가 나오고 요건이 나오고요. 297페이지 상단에 있는 판례는 뭐냐면 요거죠. 선의 점유자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는 없지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뭐는요? 손해배상한 책임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선의 점유자도 과실취득권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책임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이지만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 2번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에 가지고 가 선의 점유자의 책임 나 악의 점유자의 책임에 가지고 읽어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째 점유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뭘 줘요? 책임을 주고 선이고 엔드 뭐죠? 자주점이면 현존이익범위 악의 또는 타주면 뭐죠? 전부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 오시면 점유자의 비용 상환청구권이 나오는데 일단 전제는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가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을 때는 통상의 필요비를 모아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므로 오히려 누가요?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유익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선악 불문하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판례 가지고 첫 번째 판례는 요겁니다. 필요비든 유비든 언제 청구하는 거죠? 반환할 때 비용을 점유자가 청구하게 된다는 점이 첫 번째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앞에 전제죠.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말한다. 임차권이다,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유치권이다. 뭔가 권한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거지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판례입니다. 정리한 의미에서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증가액이 현존하더라도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2번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X입니다.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죠? 과실 수취권이 있죠. 3번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의 타주 점유자. 요거죠. 타주면 뭐죠? 전부죠. 따라서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X고요.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을 책임을 지려면 선의이고 앤드 뭐여야 됩니까? 자주 점유해야 됩니다. 4번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동문서답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야 라면 좀 끓여 그랬더니 잔치국수 안 끓일래 이 얘기인 거죠. 그죠? 야 동생한테 야 콜라 좀 가져와 그랬더니 보리차 안 가져갈래 이건 아닙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면 등기 말소 못한다 이게 답변이 돼야지 못 돌려준다 이게 답변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5번 소유권 있다고 오신한 점유, 오신한 선임의 점유죠. 그러면 소유권 있다고 오신했다면 뭐죠? 자주고 거기다가 뭐죠? 선이라면 선이고 자주면 어느 범위 내세요? 현존 이익 범위니까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1번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어요. 그 뭐죠? 타주죠. 타주이거나 악이면 전부니까 선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맞죠? 3번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비용은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피로비 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뭐만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피로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이거죠. 과실로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뭐하지 못해요?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라도 뭘 해줘야 돼요? 변상해 줘야 되니까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점유 보유 청구권부터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3시에 다시 모여서 뭐죠? 기출문제 특강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